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선물 받은 방울복나 이거 식재하려고 아이고 화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 심을까 저기 심을까 화분을 막 고민하다가 이분이랑 이건 좀 길고 이건 좀 낮으면서 널찍하고 그런데 너무 이게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색감상으로는 얘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키도 좀 얕고 얘 방울복랑이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약간 농분으로 약간 깊어요. 이 화분이 또 화분 한 분갈이 한 2년 안 해준다 생각하고 약간 널찍한 분으로 자리를 잡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복랑들이 무난한 편이에요. 제가 햇빛에서도 시래기 위 쨍쨍 햇빛에서도 키워보고 했는데 작년엔 물을 너무 말려가지고 보냈었어요. 제가 너무 작년에 애기 봐주느라 바쁘고 왔다 갔다 분주했어요.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포트에서 못 견디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랑을 포도송이처럼 정말 이쁘게도 키워보고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물 마르지 않도록 원래는 방그릇에서 잘 관리해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 아이가 진짜 묵으면 진짜 예쁜 아이죠. 금땡이 못지않게 예뻐요. 색감이 금땡이처럼 그렇게 연한 색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는 진한 진짜 포도 알맹이 같은 그런 색감이 나오거든요. 와, 뿌리가 이제 대단합니다. 뿌리가 엄청 튼실해요. 뭉친 것만 잘 털어서 분갈이 해줄게요. 너무 긴 부분은 조금만 잘랄게요. 예, 솜털 같은 이런 부분 뿌리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손장점 조금 뭉치지 않도록 뿌리가 진짜 튼실해요. 입장 떨어지지 않을까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입장 안 떨어지고 무사히 잘 왔어요. 아래에 배수층을 넉넉히 깔아줬어요. 그리고 깊어서 미리 제가 다육이 용토를 미리 좀 넣어놨어요. 워낙 화분이 깊어요. 이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뿌리가 너무 눌리지 않도록 방울복랑이 키가 있어서 이 정도 기장에 분은 해줘야 되겠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까 걔는 색감상으로는 맞는데 너무 깊지가 않아서 가장자리 쪽으로 흙을 조금 밀어 넣어 줄게요. 복랑이 예뻐요. 풍성하고 채원들 사장님 이쁜 아이 잘 키울게요.
약간 마사토로 살짝이 눌러줄 수 있도록 키가 있어서 당분간 조금 좀 지지대를 좀 해주는 게 얘한테 좀 힘이 덜들것 같아요.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지지대를 세워줄게요. 옆쪽으로 이렇게 찔러서 얘가 살짝이 기댈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힘이 덜 들겠죠? 여기 새순들이 막 나와요, 여기. 끝에. 어때요? 예쁘죠? 화분이 길어서 제대로 안 나오는데. 끝까지는 안 나와서 좀 멀리 가서 보여드릴까요? 이러나 저러나. 뺏어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예쁩니다. 기장이랑 1대1 정도 된것 같아요. 화분 기장이랑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예쁜 아이 건강하게 잘 커주길 바래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현이의 다육세상님이 요 방울복랑을 대품으로 아주 잘 키워놨어요. 저도 효니님처럼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 감사합니다.